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3-3-2 1920년대 국내 민족사회운동으로서 우리 교과서 188쪽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해 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뭐였냐면 일제 식민 정책을 봤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1920년대 어떻게 변화했는가? 어떻게 변화했죠? 네. 이른바 문화통치 앞에다가 뒤에다가 따옴표 붙이죠. 왜냐면 이름만 문화통치니까. 그리고 경제정책으로는 쌀 생산량을 증식시키는 산미 증식계획이 있었고요. 이와 함께 1910년대 만들었던 회사령이 변경이 됐죠. 신고제에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됐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령이 철폐됐고, 또한 관세까지 철폐된 내용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서 먼저 1920년대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가 유입되면서, 우리 이미 전에 봤었어요. 사회주의 사상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1920년대 널리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했고, 그래서 민족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과 또 하나는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으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봤는데, 이 민족주의 계열이 다시 두 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한쪽은 일본과 타협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또 다른 하나는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인데, 흔히 이 타협적 민족주의가 주의를 일본이 얘기했던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를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치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좀 보면, 배경을 보면 3.1운동 이후에 일제 민족 분열 정책, 바로 이른바 문화 정치로 인해서 민족주의 세력이 분화하게 됐고, 한편에서는 독립준비의 방안으로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실력 양성을 전개하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뒤에 보게 될 물산장려운동이나 학교를 설립하자는 운동이 대표적인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독립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치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소설 무정으로 유명한 바로 이 사람, 이광수라는 인물인데, 이광수가 1924년에 신문에 게재했던 기사예요. 칼럼이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그러면 지금의 조선민족에게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지금까지 해온 조선의 모든 운동이 그냥 일본은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라고 우리의 민족운동을 폄하한 다음에, 이런 종류의 정치운동은 해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누가 허용?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바로 위에 나왔던 일제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획득하자라는 운동을 얘기함으로써 타협적 민족주의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말이 좋아 타협적 민족주의 또는 자치론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일본에 협력했기 때문에 친일 매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반면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된다라고 했고, 그 사회주의 사상은 3.1운동을 전후해서 청년 지식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진의 가운데 앉아있는 이 사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도 나왔었는데 국무총리를 담당했던 이동희라는 인물, 이 사람이 한인사회당을 조직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일본 유학생도 증가했고, 그래서 국내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게 됐고, 기존의 민족주의 계열과의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다면 노동자, 농민 중심의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계열인데다가 자본주의 체제마저도 부정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와 경쟁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일제의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사회주의 운동은 점진적으로 확산돼서 1920년대에 가장 중심이 되는 운동으로 펼쳐져 나가요. 요즘은 문학 시간에 많이 배우지 않는데 과거에 문학 시간에는 이 근대 무렵의 근대 문학을 많이 배웠고 이 근대 문학의 1920년대 문학은 대부분 다 카프 문학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계열과 관련된 문학이 나와요. 그리고 역사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운동들이 사회주의 계열과 큰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을 비롯해서 그래서 전국 단위의 단체도 만들어지겠고 그래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합쳐진 조선노농총동맹이나 또는 조선청년총동맹이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1925년 조선공산당이라는 단체도 만들어지면서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배경을 먼저 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펼쳐지는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두 가지, 물산 장려운동과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물산 장려운동을 보면 그 배경에는 앞서 봤었던 배경이 있어요. 일제의 경제정책으로 회사령이 철폐됐고 또 한편으로 관세가 철폐됐다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는 일본 자본이 조선으로 우리나라로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됐던 거고 압도적인 규모의 일본 자본과 아주 소규모의 자본에 한국 자본이 맞붙게 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관세나 회사를 설립할 때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서 제한사항 내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 기업만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 모두가 철폐가 되면서 자유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회에서. 하지만 대규모의 일본 자본과 소규모의 한국 자본이 싸우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당연히 일본 자본이 한국 자본을 압도할 것이고 그래서 민족 기업과 자본이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이에 가장 대표적인 평양의 민족주의자였던 나중에 해방될 때도 또 나오는 인물인데 조만식이라는 인물이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바로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이에요. 말 그대로 물산 장려니까 우리 물건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웠던 구호를 보면 토산품을 애용하자, 우리 물건을 쓰자, 근검 저축하자, 금주하고 담배를 끊어서 돈을 모아서 우리 물건 쓰자라는 거고 이 당시 내세웠던 가장 대표적인 구호가 내 살림 내 것으로 라고 하는 구호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물산 장려 운동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으니 뭐였냐면 경제적으로 보면 공급과 수요의 곡선이 있는데 수요만 증가하고 공급은 증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격이 증가할 거고 그래서 이 얘기에 나온 거예요. 민족 기업의 생산력, 생산은 늘어나지 않는데 수요는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누가 매우 비판했냐면 이런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을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해요. 이 모든 게 누구만을 위한 거였냐면 자본가나 상인 등 중상급, 중산계급 또는 자본가 계급만의 이득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비판 내용이 우리 교과서 189쪽 또는 학습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물산 장려 운동의 대표 포스터예요. 조선 물산을 먹고 입고 쓰자, 팔고 사자, 우리 것으로 살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물산 장려 운동의 포스터인데 사회주의자들 당시 동아일보에 게재했던 비판을 보면 실상을 말하면 노동자에게는 이제 새삼스럽게 물산 장려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면 노동자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훌륭한 물산 장려 계급이다. 우리 물건 썼다. 왜냐? 자본가나 중산 계급이 양복이나 비단 옷을 입는 대신에 그들은 원래 우리 물건 무명과 배옷을 입었고 저들 자본가가 위스키나 브랜디와 같은 또는 정종을 마실 때 대신에 그들은 노동자들은 소주나 막걸리를 마시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료에서 노동자에게는 물산 장려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한 가닥은 무엇일까? 라고도 있는데 다음과 같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노동자들은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이미 토산품, 국산품만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산장려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물산장려 운동은 자본가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이기적인 운동이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 물산장려운동 때 경성방직회사를 운영해서 이익을 추구했던 바로 인촌 김성수라는 인물입니다. 인촌 김성수의 경우에는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 대지주 출신이고요.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자 경성방직회사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현재 이 경성방직회사는 이렇게 지금 서울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보존해놓은 이 경성방직회사 자그마한 건물이 카페로 운영되니까 한번 찾아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이 김성수는 향후의 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2대 부통령이 바로 이 김성수였고, 우리나라 여러 정당들의 모태가 되고 있다는 한국민주당을 만든 인물이 바로 이 김성수가 돼요. 또한 동아일보의 설립자이기도 했고요. 설립자가 아니라 동아일보의 사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를 하나 설립했는데 그 학교가 보성전문학교인데 현재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설립자라서 고려대학교 본관을 가보면 본관 한가운데 이렇게 동상이 서 있어요. 김성수 동상인데 여러 면에서 친일 의혹이 짙은 인물이기 때문에 요즘도 가끔씩 고려대학생들이 요 김성수 동상을 없애고 싶은 이런 시위를 벌이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물산 장려 운동을 봤고요.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1910년대를 다룰 때 무단 통치를 다룰 때 1910년대 무단 통치 가운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제1차 조선교육령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20년대는 제2차 조선교육령입니다. 1차 조선교육령의 특징 중에 하나 뭐였냐면 명백하게 조선 학생들과 일본 학생을 구별해서 차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 학교가 조선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4년 수업 연한인데 일본인 학생은 6년 수업 연한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조선인 학생이 더 똑똑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조선 학생들은 많이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교육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2차 조선교육령 때는 합쳐줍니다. 조선인 학생도 6년, 일본인 학생도 6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학교 이름이 미묘하게 달라요. 지금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교육기관이 조선인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에는 뭐라고 붙었냐면 고등보통학교로 붙어요. 고등자가 붙어요. 반면에 같은 나이대의 일본인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의 이름은 중학교로 붙어요. 그래서 뒤에 다음 단원이 나오게 될 그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보면 싸움을 맞붙었던 조선학생과 일본인 학생들의 학교 이름이 조선학생들은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었고 일본인 학생들은 광주중학생들이었어요. 같은 나이대인데. 다시 말하면 일본의 입장에 봤을 때 조선학생들은 뭐 그냥 어리석게 교육하는 것이 최고고 기술 정도나 좀 익히고 일본인 말을 잘 듣는 그런 조선인만을 키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면 고등교육기관이 조선인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요. 반면 이제 우리 민족 내에서는 대학, 바로 고등교육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서 이상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설립하려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이름이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기성회라는 말은 돈을 모금해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의미였고, 1923년부터 우리의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돈을 모금하는 운동이니까 앞에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 내 살림 내 것으로 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있다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1천만 원이 한 사람씩 1원씩을 내서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운동을 벌이게 돼요. 문제는 1923년 이후에 1923년, 24년에 자연재해가 극심했던 시기였고 때문에 모금이 저조했고, 우리 손으로 대학을 만들면 우리 손으로
민족 지도자를 만든다는 얘기가 되고 그에 따라서 그 민족 지도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펼쳐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제는 이 운동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탄압하면서 그렇다면 또다시 조선 사람들 손에 의해서 대학이 설립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하에 당시 제국주의 일본의 정책하에 만들어졌던 여러 대학들 도쿄제국대학, 규슈제국대학, 교토제국대학처럼 우리나라 당시 서울을 경성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됐던 운동이었다면 사회주의 세력이 중심이 됐던 운동들 중심인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중심이 된다. 청년운동이 중심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먼저 농민운동이 1920년대 이후에 많이 펼쳐졌던 이유는 이른바 문화통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1910년대, 20년대 일제 경제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0년대 토지조사사업, 20년대 산미증식개혁이었는데 그 결과가 지주의 소유주 증가와 농민의 몰락, 소작농의 증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조사사업도 그렇고 산미증식개혁도 그렇고 전부 다 지주를 위한 정책일 수는 있어도 농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고 때문에 소작농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두 정책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주들이 친일파가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반면에 소작농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1916년부터 1932년 사이에 화전민, 소작농, 자소작농, 자작농, 지주의 변동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중에 본인 농사를 본인이 짓는 농민들은 자작농이라고 부르는데 1916년 20.1%에서 1932년 16.3%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반면에 누가 증가했냐면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야만 농사가 가능한 소작농의 숫자 1916년 36.8%였는데 1932년 52.7%로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소작농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유리하냐면 지주에게 유리해요. 본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작농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주는 더욱더 많은 땅값, 소작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50% 이상의 고율의, 높은 이율의 소작료뿐만 아니라 수리조합비, 각종 세금 등 지주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마저도 소작농에게 전가하는 경우, 넘겨주는 경우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런 지주들의 수탈에 저항해서 소작쟁이들, 소작농들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주로 소작농의 운동은 성격은 소작농 인하였어요. 너무 50% 이상 내는 거 힘들다. 우리도 먹고 살게 해달라. 그리고 매년 소작권을 한 번은 A라는 농민에게 다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소작료를 낸다는 B라는 농민에게 넘겨주면 소작권이 불안정하다. 안정적으로 몇 년씩이라도 소작권을 인정해달라라는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투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투쟁이 1923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진이고요. 그리고 신안 암태도에 있는 암태도 소작쟁이 기념비예요. 특히 암태도 소작쟁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이 운동을 벌이면서 악덕 지주 뒤편에 친일 경찰을 비롯한 일제 식민 정책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점진적으로 소작쟁이가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에서 점차 항일 투쟁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요. 반면 노동운동의 경우에는 회사령 철폐 이후에 식민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화, 공업화가 급빠르게 진전됐고 그에 따라서 노동자의 숫자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 간의 명백한 차별이 있었고 너무 오랜 시간을 일하고 저임금으로 노동한다는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노동쟁이가 시작되는데 교과서에도 있는 도표 하나 가져왔는데 한국인과 일본인의 노동시간 비교인데요.
무려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보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59.6%나 되지만 일본인의 경우에는 9.7%예요. 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12시간 이내 11.9% 43.6%. 야, 노동을 너무 많이 하네. 반면에 민족적 차별 대우를 보면 지금 일본인 남자, 일본인 여자, 일본인 한국인 남자, 한국인 여자인데 지금 거의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민족적 차별 대우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노동쟁의가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는 계기가 1920년대였고 자본가와 일제에 맞선 생존권투쟁, 이때는 앞선 농민운동, 농민 소작쟁의가 소작료 인하 이런 것들이었다면 임금 인상을 해달라, 노동시간을 단축해달라라는 등이 대표적이었고 이 바탕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있어요.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쟁의를 벌이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노동쟁의라고 한다면 1929년에 있었던 원산에 있었던 총파업, 원산 총파업이라는 사건이었고 이 사건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여러 친일 자본가들이 이런 노동쟁의를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노동 조건을 만들었고 그래서 악덕 자본가 뒤편에 친일, 일본 제국주의, 조선 총독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노동운동은, 노동쟁의는 점차 항일투쟁의 성격으로 바뀌어 갔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를 이어가면 이제 청년운동과 소년운동도 1920년대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는데 청년운동은 3.1운동 이후에 항일투쟁의 주체로 학생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청년들이. 아, 우리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 중심인물이구나. 그러기에선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비밀리에, 청년회, 독서회 등도 조직이 되고 각종 강연회 등을 개최하면서 농촌도 변화시키고 신교육을 보급시키려는 민중 계몽, 깨우치게 하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고 그러한 가운데 만들어졌던 단체가 1924년, 아까 사회주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지원하는 것도 보입니다. 한편 어린아이들에 대한 대우를 좀 좋게 해줘야 된다. 인격적인 지위를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운동도 벌어지는데요. 당시 아이들은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이나 또는 방임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아껴줘야 된다라는 운동이 시작돼요. 그 운동을 했던 단체는 천도교 소년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만나는 방정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단어도 만들었고요. 어린이날도 제정했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관념과 자체를 갖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이 소년운동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운동과 형평운동을 볼 수 있는데요. 여성운동의 경우에는 배경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여성 노동자 증가했고 이미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성리학적 질서 안에서 가부장적인 질서로 가정이 운영됐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를 느꼈던 단체들이 만들었습니다.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이나 또는 조선여성 동무회 같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여성 해방을 내세웠던 단체들이 만들어지다가 지금 보면 민족주의 계열이고 여기 사회주의 계열이잖아요. 아, 조직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던 시점이 있어요. 1927년 무렵에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하나로 조직을 합치자라는 운동이었고 그 결과 만들어졌던 단체가 여성계 말고 그냥 1920년대에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단체가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 신간회라고 하는 사실은 뭐 남성 중심의 단체겠죠.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신간회가 만들어질 때 여성계 내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철폐하고 봉건적인 인습과 미신을 타파하고 조혼, 어렸을 때 결혼하는 것과 폐지하고 결혼을
자유롭게 하자. 뭐 옛날에 결혼은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지정하면 결혼을 했다는 거고, 인신매매 및 공차, 이거 성매매를 폐지하자라고 얘기하고, 농촌 여성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자, 여성 노동의 임금을 차별을 철폐하자라는 등의 운동을 벌였던 단체가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신간의 자매단체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자매단체라고 쉽게 부르기에는 근우회가 했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근우회라는 단체를 개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형평운동인데, 형자는 저울형자에 평자는 평평한 저울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판저울인데, 이 양팔저울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직업 바로 도산업에 종사하는 백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1923년 진주에서 처음 시작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조선 형평사가 벌였던 형평운동이에요. 자, 포스터가 보이고 있고, 지금 진주에 가보면 조선 형평운동과 관련된 요 기념비도 세워져 있는데, 아주 생각을 많이 해볼 만한 문제예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그 전근대사회나 근대사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이러한 차별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링크해놨는데, 또 원격 온라인 수업인데 또 이걸 연결하는 건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형평운동이라고 치면 아마 알쓸신잡에서 이 형평운동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문제를 가지고 꺼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